3세 대무신앙 때는 낙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 관계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낙랑군에 대해서도 차이점 그리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무신앙의 아들,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 대무신왕의 첫째 왕비가 의도했던 대로 자신의 태자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바로 왕위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무신왕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당시 왕후의 아들이 어렸어요. 통치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르기 전에 왕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대무신왕의 아우 되시는 분인 바로 민중왕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는 4대 왕은 민중왕이 계시죠. 대무신왕의 아우니까 그렇죠. 네. 네. 혼자 생각했고요. 이게 가족 관계가 네. 좀 헷갈려. 네, 민중왕이 왕에게는 이제 숙부님. 아, 그러세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모본왕의 숙부님. 부모님이 진짜 조용하게 드디어 말문을 트셨습니다. 네. 숙부님. 의외로 고수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우리가 헤맬 때 딱 잡아 주는 거야. 말 좀 좀 시켜 줘야 돼. 아, 네. 본원님이 딱 필요할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모본왕의 숙부죠. 대무신왕의 아우고. 그래서 이제 4세 민중왕이 계셨는데 뭐 민중왕 때는 뭐 크게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없습니다. 뭐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크게 없죠? 네,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삼국사기에도.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대무신왕의 첫째 왕비의 아들이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바로 모본왕입니다. 고구려의 제5세 모본왕이신데 이분은 뭐 사납고 어질지 못하였다. 그리고 국사를 잘 살피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아,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폭군이죠, 폭군. 네. 뭐 거의 우리 역사상의 뭐 최초의 폭군이다 뭐 이렇게 해도 기록상으로 네. 그렇게도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묘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모본왕 4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왕이 날로 포악을 더하여 매양 사람을 깔고 앉고 누울 때는 사람을 베개로 베어 사람이 혹 움직이든지 하면 죽여 용서치 아니하며 신하로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활을 당겨 쏘았다. 이거는 상상만 해도 뭐 지옥이네요 그냥. 정말 무섭네요. 네. 눈밖에만 나면 그냥 죽이나 봐요, 바로.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본호님도 얘기를 했어. 본호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두로라는 그 신하, 두로라는 신하에 의해서 모본 사람이래요, 두로가. 모본 사람, 두로이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씁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모본왕 생애 때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본왕이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공격하였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그 삼국사기를 보시면은 모본왕 2년 때 일입니다. 2년 때 왕이 장수를 보내어 한나라의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침습케 하더니 한의 요동태수 채동이 은희와 신의로서 우리에게 대함으로 다시 화친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북평어양 상곡이라는 것은 지금의 북경 일대죠. 지금의 북경 일대고 태원은 중원 쪽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산서성의 성도예요. 산서성의 성도. 네. 태원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산서성의 중부에 이 위치해 있는 게 태원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이 북방 민족이 중원을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예요. 그 중원에 더 가깝죠. 북경보다도. 그렇죠. 태원을 통과하면은 바로 낙양과 어디지? 장안. 장안을 칠 수 있는 요충지가 돼요. 정 교수님 여기 가보셨죠? 가볼 거예요. 저도요. 네. 우리 현재 네. 한번 단체로 가봅시다. 네, 네. 좋죠. 서안에는 답사를 한번 가요.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중국이 언제지? 문화 대혁명 때 네. 과거의 이 유적들을 엄청 많이 파괴하는데 이때 고성들을 대거 파괴를 해버려요.
우리나라는 일본 놈들이 도로 놓는데 방해된다고 해가지고 부성이라든가 읍성을 많이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강제로 우리의 유물 유적이 일본에 의해서 사라졌지만은 중국은 광기로 홍위병들의 광기로다가 그 수많은 그런 역사 유적들이 이때 초토화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때 살아남은 게 이제 이 지금의 자금성. 자금성도 줄레인가 모택도인가 누군가가 말려가지고 간신히 이것도 남았다고 하죠. 자금성도 아마 이때 없어졌으면 중국이 아마 지금도 아직 통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금성으로 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서한 같은 경우는 이제 옛 성이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도 한 10m가 넘는다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거기 성 안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돈 내기 싫어가지고 성을 성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들어가는 그렇게까지 네,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아, 이 지역을 이제 습격하고 공격하고 결국에는 화친까지 이르게 된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북평어양 상곡은 북경 일대 그리고 태원은 산서성 태원시인데요. 결국에는 고구려가 중원에 가까운 이 지역까지 모두 깊숙한 곳까지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고구려가. 그렇죠.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주류 사학의 어떤 견해로 보면 이 당시에 평양은 낙랑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단동. 단동 아시죠? 압록강 네. 있는 단동. 단동을 서안평으로 이 군용시켜놨어요. 지명을. 거기 요동군 서안평이다. 그러니까 주류사학은 어쨌든 간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요동은 지금 현재 요동반도예요. 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 안 변해요. 이게 요동이 이동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낙랑군 평양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동반도에는 요동군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요녕성 서쪽, 지금의 요하, 그러니까 요서죠. 지금 요서지요. 대릉하가 흐르는 요서지요. 이 지역도 요동군이 차지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구려는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은 저 북쪽으로 지금의 요하, 서요하지 이제 시라 무렌강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따라서 그다음에 저쪽 지금의 북경 그 북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이게 가능하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요서 지역에 요동군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뒤 퇴로를 갖다가 끊길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과연 거기 중국 내지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얘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낙랑군이 그렇게 300년 이상 400년을 버틸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집단인데 그죠? 그런 군현인데 그만큼 군사가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돼서 바로 알고 바로 배후를 공격했겠죠. 그러니까 군사적 상식으로도 이제 이거는 주류사학계의 이론은 상당히 불합리한 이론들이거든요. 지금 사학계에서는 모본왕의 이런 행적 인정합니까? 그냥 약탈로 보는 거예요. 약탈. 약탈. 잠시. 그러니까 네. 도적 때처럼 가가지고 약탈하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같은 상황을 다른 뉘앙스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후한서인데요. 후한서 동의열전 구려조에 보시면은 똑같은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구려가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는 것을 요동태수 재웅이 은의로 초유하니 모두 다시 항복하였다. 완전히 다른 뉘앙스죠. 아까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를 보시면은 침습을 했는데 요동태수가 은의와 신의로서 고구려를 대함으로 다시 이제 화친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후한서는 다른 이제 관점이죠. 노략질을 해왔고 고구려가 노략질을 해왔고 요동태수가 이제 은의로서 이제 받아들여주고 그랬더니 이제 고구려가 다시 항복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뭐 강단사학은 후한서의 기록을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춘추필법이라는 걸 많이 이제 들어봤죠.
이 중국, 이건 물론 이제 공자 스스로는 훗날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그 것이 이렇게 왜곡 변질돼가지고 중원을 위한 기록은 좋게 평가하고 외국이라든가 자기들이 당한 수치는 기록을 가급적 미화하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 안 좋은 필법으로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춘추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국 휘치, 나라를 위해서 수치스러운 것을 숨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예. 네. 그래서 좋습니다.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중국은 뭐냐면 자기들이 당한 거 있잖아요. 패배하고 그런 거 갖다 패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욕받다 아니면은 욕받다. 은혜로서 대우했다. 뭐 여기 우리 제이님 얘기한 것처럼 은혜로서 초유하니 다시 항복하였다. 뭐 이런 식의 뭐라 그래 표현해요. 요즘 우리 흔한 요즘 애들 말로 이거를 뭐라 그러죠? 언어유희라고 할까요? 언어유희는 좀 고급스러운 말이고. 아 그렇네. 이건 역사 왜곡인데. 아 이것처럼 이제 그 자기들의 이 패배를 인정을 안 해요. 예, 이 중국 기록들을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마치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사실은 여기서도 잘 보시면 삼국사기도 중국 기록을 어느 정도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노략질을 한 것을 요동태수 제응이 은유로 초유하니 모두 다시 항복하였다. 이게 이제 후한서 동의열전에 있는 얘기고 삼국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위라고 하는 뭐죠? 예, 은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요동태수 채동이 은혜와 신으로서 대접했기 때문에 화친했다라고 해서 우리 요동태수가 그 은혜와 신으로서 대접을 했다. 이게 침공을 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실제적인 현실 전쟁에서는 뇌물을 주고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바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어떤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습격을 받았지만 요동태수가 뭔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뭐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뭐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모본왕의 행적을 뭐 그리 침략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모본왕이라든지 무신왕이라든지 이때 역사를 태조대왕, 6대 태조대왕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그걸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사실 모본왕 때 이런 행적들이 태조왕 때 그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 모본왕이 점령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 태조왕 때 요서 십성을 쌓게 됩니다. 요서 십성을 쌓아서 이제 한나라의 침략을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태조왕 이전에도 고주몽 왕위에서부터 그 5대 왕이 다 계셨는데, 그리고 그 왕의 행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기술되어 있음에도 태조왕 때부터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조왕 이전에는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라든지, 태조왕 이전은 연맹 왕국 형태였다. 이런 식의 어떤 기술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대목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일본 제국주의 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삼국 초기 기록 불신론과 그것을 현재까지 추종하고 있는 주류 사학의 악패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역사를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도 너무나도 극명히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이제 7차 교육과정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 그 부록 부분에 보시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의 계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따라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6세 태조왕 이전에는 연대가 없었어요. 그렇죠? 연대가 없었어요. 그 연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역사가 없었다는 거고. 뭐 별로 이제 막 논할 가치가 없는 역사였다는 것이고 사람은 있었으나 국가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을 너무나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었고 고구려는 6대 태조왕 이전이 없었고 또 백제는 누구 이전이 없었죠? 고이왕
어, 고이왕. 고이왕 이전이 없었고 뭐 신라는 뭐 한 술 더 떴죠. 뇌무랑 이전. 뇌무랑이요? 네. 뇌무랑. 네. 네, 조금 이제 잡계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학계네요, 학계. 뇌무랑 이전에 또 연대가 없었고. 네.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어요. 네. 예.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한일 역사 공동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뭐 2002년부터 이렇게 몇 년간 연구 결과를, 그러니까 이제 역사 왜곡이 항상 자행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연구해보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규정한 거는 뭐냐면 고구려의 건국에 대해서는요. 고구려는 3세기 후반 서천왕 때에 이르러 각 지역에 온전하던 고유 명부를 일소함으로써 연방제적인 초기 고대 국가를 벗어나 왕과 중앙 귀족에 의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완비하였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내용이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동안 얘기했던 우리가 삼국사의 초기 기록 불신론의 6대 태조왕도 아니고 13대 뭐 서천왕 270년 약 3세기 후반에 사실상 건국되었다라는 기술을 해가지고 실제 뭐 이병도의 식민사학에서 얘기했던 태조대왕에서 또 150년 정도 후퇴한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에 대한 것도 한국 학자가 그렇게 결국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후퇴하고 있다. 나중에는 요거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거기에 참여한 그 학자들 이름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까요? 그것도 국민들이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은. 네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주장을, 그것도 일본 제국주의 사학자들보다 더한 얘기들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는 똑같이 이 뭐죠? 백제도 고이왕에서 뒤에 근초고왕으로 이렇게 더 여기서도 뒤로 네, 후퇴를 했어요. 후퇴를 한 것이 네. 바로 이 한일 역사 연구회거든요.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입수해서 이제 잠깐 봤는데 지금 뭐 기억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해지는데 어쨌든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하고 그리고 일본 식민사학이 설정해 놓은 역사 발전 단계보다 더 박씨님이 얘기한 것처럼 더 늦춰놨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발전의 단계를 더 빠르게 해놨다는 거죠. 상당히 정신 빠진 그런 합의를 본 한일 역사 공동 교과서 대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국사 교과서에서 왜 고구려는 태조왕을 배우고 신라는 뇌무랑을 배우고 백제는 고이왕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 이전의 왕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는 뭔가 이런 꼼수 어떤 식민사학의 프레임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죽하면 아직도 이 태고내라고 해가지고 예, 그걸 외우고 있어 아직도. 아 옛날에 그렇게 배웠군요. 암기할 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어렸을 때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기억하고 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거고 무서운 건지. 저 그 네. 옛날 한사군 낭랑진번 임둔현도 이게 다 입에 딱 들어가는 게 사지선다 할 때 다 배워서 그래요. 그 일본 문제였다면서요? 일본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제 고대사니까 이제 앞부분에 이름. 나왔죠. 저희 때는 안 나왔어요. 역시. 다른 세대입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이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을 정도면. 그러냐요. 어렸을 때 그렇게 외운 네. 거는 잊혀지지도 않아요. 지금 봐봐요. 일본 애들이 유치원 애들한테도 이제 독도는 자기네들 땅이라고 가르친다고 하죠. 아예 중고등학교는 완전히 명문화했고 초등학교 때에도 교과서에 명문화 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걔들이 당연하게 자기들 땅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클 수밖에 없고 어렸을 때일수록 이 머릿속에 더 잘 박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백지에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냥 그려놓으면은 그거는 나중에 잘못됐다고 알아도 이미 바탕을 깐 거는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아도 올바른 걸 봐도 자기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박혀 있는 잘못된 시각 가지고 새롭게 교정된 걸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대체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네. 뿌리 내린 거는 바꾸기가 더 어렵죠. 네. 우리 이 방송 초기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새가 깨어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본 움직이는 사물을 보고 자기의 엄마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거하고 똑같다고. 예.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갑시다. 네. 그러면 6세 태조왕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6세 태조왕. 사실 우리가 광개토경 호태왕비, 광개토 태왕비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광개토 태왕비처럼 태조 무열제 공덕을 새긴 비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단고기의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그것이 어디 있냐 위치를 이제 명확히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책성에 태조 무열제의 공덕을 새긴 기공비가 있고 동암록의 황성에 광개토경 대훈적비가 있다. 이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책성은 지금의 어디죠? 지금의 연해주로 보고 있는데 책성이 이제 이 지금 주류 사학에서는 고구려 영토의 가장 동단에 있는 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두만강 뭐 건너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 책성을. 어쨌든 찾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암록의 황성에 있다는 광개토 태양 비문은 그 위치가 환단곡에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태조 무열제의 공덕을 새긴 기공비도 책성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이제 말갈이 잠시 고구려의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아마 묻어버렸을 수도 있고 깨버렸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어쨌든 태조왕이라고 하는 6대 태조왕의 태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뭔가 창업을 했을 때 그걸 태조라고 이렇게 태조 이성계 태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태조라는 말도 가장 먼저 쓰인 게 이 6대 태조왕의 태조 대왕 태조 무열제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태조라는 묘호는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처음 쓰여진다고 합니다. 송나라 때. 근데 이제 고구려에서 이미 먼저 이 태조라는 말을 이렇게 썼고요. 그럼 과연 이제 1대 주몽이 있는데 어떻게 6대의 어떤 창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으로는 뭐 나라의 건국자를 태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태조로 불릴 만큼 공적을 쌓았다. 무훈을 쌓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보기에는 이제 재건국이죠. 원래는 주몽 깨서 이렇게 건국을 했지만 뭔가 재창업, 재건국과 같은 어떤 큰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일단 그동안에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고씨와 해씨를 계속 썼잖아요. 근데 해씨는 이제 그 이전까지만 쓰고 이때부터는 이제 모두 이제 고씨로 통일을 하거든요. 해씨로도 쓰이고 고주몽 이렇게 하기도 하고 뒤에 보면은 주류왕도 해주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씨를 계속 썼단 말이죠. 뭐 같이 혼용해서 쓰거나 근데 이제 태조왕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고씨로 이제 통일이 되는 모습을 그 뒤로는 이제 해씨를 볼 수 없다 이런 내용 기록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분도 있지 않나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런 기록을 따지면은 완전하게 이 국가 체제 성씨를 통일하고 기본적인 것을 국가 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이런 태조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장수하셨더라고요. 예, 상당히 119세.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왕이 자기한테 왕이 안 돌아올까봐. 그래서 억지로 저기 넘겨주고 뒤로 물러난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죠. 표면상으로는 선양이었죠. 예. 하지만 자꾸 이제 동생이 나 언제 왕 시켜주나 이러다가 왕 못하고 내가 먼저 죽겠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지는 거야. 네,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우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차대왕이 바로 즉위를 할 때가 76세 76세에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고요. 그때까지도 뭐 태조왕께서는 살아계셨고 이제 표면상으로는 선양이었지만 왕위를 물려줬기 때문에 별궁으로 이제 물러나 계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요거 기록을 한번 읽어보면 참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오죠. 네. 재밌어요. 네. 야 이거 그 누구죠? 차대왕인가요? 차대왕. 네. 네. 따르는 신하들은 자꾸 저기 뭐야 아유, 왕께서 저렇게 저기 응? 상왕께서 이렇게 오래 사시는데 응? 왕위를 물려주신다고 해놓고는 도무지 물러날 생각도 안 하시고 죽을 생각도 안 하시고 하니까 그냥 역모를 일으키죠. 막 그럴 정도로 예,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태조왕이 하도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왕위를 물려주죠. 네, 이 태조왕 태조왕께서는 이제 6세 왕이시고요. 휘는 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씨님께서도 이때부터는 이제 고씨만 쓰게 되었다 했으니까 고궁이 이제 이 태조왕을 말하는 거고요. 어릴 때 이름은 어수였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유리명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리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제사라는 분인데 관직명이 고추가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추가는 종친 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단지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풀이를 하시죠. 고추가는 종친 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추측으로는 고구려가 오부 제도인데 오부의 우두머리들을 뭐 고추가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혹은 그 오부에서 왕비를 내거나 그리고 귀족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 부를 뭐 고추가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힘 있는 세력가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태조왕은 유리왕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은 고구려가 주몽이 적통인 유리명 왕을 들이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리명 왕의 아들이 6명이 있어요. 6명.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인질로 잡히려고 했던 도절이 있고 두 번째 해명, 세 번째가 무휼. 무휼이 이제 대무신왕이 되고 그다음에 여진, 해실주.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막내 아들이 이제 제사이고요. 이 제사 막내 아들의 아들이 바로 지금의 태조, 6대 태조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태조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7세였어요. 7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려서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태후께서 수렴청정을 하셨죠. 그런데 이 태조왕의 어머니는 바로 부여인이다 라고 삼국사기에 나오고요. 수렴청정을 하는 와중에 나라의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범왕이 북평, 어양, 그리고 상곡, 태원을 점령을 했다. 근데 그 지역에 바로 태조왕 때 요서 10성을 쌓아서 한나라의 침략을 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요서 10성을 쌓은 해가 태조왕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은 이제 어렸을 때니까 네. 태조왕 어머니가 영향을 많이 미쳤을 네. 때겠네요. 네. 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저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게 태조왕의 공덕이기도 하지만 또 어쨌든 뭐 야,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다. 예, 어머니가 뭐. 계셔서 이 태조 대왕의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요서 10성을 쌓아가지고 일단 지키자.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 영역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까지 지키자라고 하는 요서 10성을 쌓지 않았나. 이때 왜 갑자기 유리왕의 손자가 왕위를 오르게 됐냐면 모본왕이 굉장한 폭군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도 영 아니었나 봐요. 인성으로나 뭐 능력으로나 영 아니었나 봐요. 그 태자가 이제 왕위에 오르지를 못하고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고궁을 왕위로 즉위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고궁은 그 당시에 7세였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모본왕의 아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 당시에 7세 아들을 즉위를 시켰겠어요. 나라 사람들이. 그보다는 나을 거다. 그보다 훨씬 나을 거다. 어린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적자가 즉위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리고 여성으로서 또 통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좀 급하게 고구려의 국력을 이제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싸운 것이 요서 10성인데요. 이 요서 10성에 관해서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년. 그죠? 태조 대왕 3년 55년에 봄 2월에 요서의 10성을 쌓아 한나라의 침략을 대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요소에 십성을 쌓았다라고 했지 그 십성이 무엇인지 어떤 성을 쌓았는지 어디에 쌓았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환단곡이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는 이 요소 십성의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요소 십성의 이름은 뭐 안시성, 석성, 건안성, 건흥성, 요동성, 풍성, 한성, 옥전보, 택성, 요택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것들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내용인데요. 조대기를 인용을 해서 조대기에서 말하기를 안시는 개평 동북쪽 70리, 석성은 건안의 서쪽 50리, 건안은 안시의 남쪽 70리, 건흥은 나나의 서쪽, 요동은 창녀 남쪽, 풍성은 안시의 서북 100리, 한성은 풍석의 남쪽 200리, 옥전보는 한성의 서남쪽 60리, 택성은 요택의 서남쪽 50리, 요택은 황하가 북류하는 곳의 왼쪽에 각각 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 십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여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이 나오죠. 안시성. 이제 뭐 영화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뒤에 나오는 고당 전쟁 뭐 그 고수 전쟁 뭐 이런데 안시성이 나오는데 그 안시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안시성은 개평 동북쪽 70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쪽을 가봤다 그랬죠, 제가? 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나나 서쪽이에요, 대부분이. 뭐 한두 개, 서너 개 빼고는 전부 나나 서쪽이에요. 요동성 빼고? 네, 네. 다 서쪽인데 이쪽은 이제 이 산 높은 산들이 별로 없어요. 이쪽은 이제 산해관 안쪽이고 말레장성 안쪽인데 천진 그러니까 천진하고 나나 사이 이쪽이 대부분 이제 이 위치에 있는데 이쪽은 낮은 산 사이로다가 넓은 평지들이 꽤 많아요. 뭐 군대가 가도 한번 몇만 정도는 충분하게 이렇게 운집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이제 몇 군데 있고 그리고 뭐 이 산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산과 산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고개들이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동하기에 괜찮은 지역인데 대신 해발 한 3-400m 되는 이 산들이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또 방어하기에도 괜찮은 지역이고 상당히 전략적으로는 괜찮은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성이 뭐 몇 개 정도 될까요? 그 근처에 남아 있는 그 고대의 성은 없고 지금 이제 영평부라고 하는 어디지? 영평부가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창녀 위쪽에 있는 명나라 때 쌓고 청나라가 보수한 그 성이 제대로 남아 있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그 말장성 위주로 남아 있죠. 나머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문화혁명 때 대부분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당산 대지진 때도 아마 이때 많이 없앴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왜냐면 당산 시가 거기도 이 산이 꽤 많았었는데 재건축하면서 산을 엄청 많이 없애버렸다고 해요. 지금도 가면은 주변에 그 산들을 봐 이게 암석이 많은 산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천진과 북경에서 쓰는 공사 돌들을 이쪽에서 엄청나게 그 이 산을 허물어 가지고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옛날 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요소 십성 이렇게 쌓고는 또 2년 뒤에 백암성과 용도성을 쌓으셨다 이런 기록이 환단고기에 나와요. 예. 그러면은 백암성과 용도성은 좀 어느 쯤일까요? 지금 백암성 같은 경우는 갈석산 쪽으로 이제 비정하고 있거든요. 갈석산이 산이 이 바위가 하얘요. 이쪽이 만약 그 바위 그 산에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다면 이 뭐지 성도 하얗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백암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 백암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아 지금의 요양 저기죠. 그러니까 요화 지금의 요화 부근에 아 요양시 아, 요양시 부근이구나. 지금의 그러니까 요양시 부근에 중국에서 연주성이라고 부르는 성이 있어요. 거기를 갖다 이제 이 주류사께서는 백암성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거기 그 지역이 석회석 지대예요. 석회석 지대이다 보니까 석회암들이 깨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쪽 지지를 보니까 이게 결로 깨지고 있어요. 돌들이 결로 깨지니까 그 암석을 채취해서 반듯반듯하게 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쌓아놓은 게 그 지금의 이제 중국에서 보는 연주성인데 아무래도 석회석으로 쌓다 보니까 그 성도 이제 밝은 빛깔을 띠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백암성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환단고기의 기록대로라면은 지금의 그 갈석산 그쪽이 그쪽 지역이 될 거예요. 용도성도 그 즈음인가요?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 아, 그 북경 그 고려진이라고 아. 하는 그쪽인가요? 아, 그 후에 쌓은 거죠. 용도 저기 뭐 용도성은 아마 이 연계소문 때 쌓지 않았나요? 아, 환단고기에는 네. 태조왕 5년에 네. 그러니까 요서 10성을 쌓고 한 2년 뒤에 아, 백암성과 용도성을 쌓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이미 그 요서의 그 지금의 천진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충분히 이제 그 북경 북쪽에 성을 쌓을 만하죠. 네. 아무래도 좀 이런 초기였기 때문에 태조왕 너무 어리고 그래서 이제 국력을 좀 다지는 그런 차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라의 침략도 대비를 하면서 동시에 또 내부적으로도 좀 힘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했겠네요. 이게 후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력이 이렇게 강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구려로서는 그쪽 지금의 이 북경 인근 지역을 충분히 저기 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고 예, 그거는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주류사에서는 그거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골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고 그게 주류사학의 이 시각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환단고기를 비롯한 민족사학의 시각과 주류사학의 시각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태조왕 때 주목할 만한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대소왕 아우가 세운 갈사국이 태조왕 때 고구려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태조왕 16년 때 일이죠. 갈사왕의 손자 도두가 나라를 들어 내양암으로 도두로서 우태를 삼았다. 그것이 16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죠. 59년에 그 삼국사기 기록인데요.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박물을 전하고 현도에 속하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보시면은 거기에 관로를 해서 또 통감이라는 곳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한다. 뭐라고 하냐면은 통감에서는 고구려 왕이 예맥으로 더불어 현도를 쳤다라고 한다. 기록이 다른 거죠. 위의 기록은 바로 후한서의 기록인데요. 후한서에서는 고구려가 현도에 속하기를 이제 요청하고 구속되기를 원했다. 속하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통감에서는 고구려가 예맥과 더불어서 현도를 쳤다. 이렇게 기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맞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삼국사기를 일부러 이병도 역주본을 샀어요. 이병도의 시각도 동시에 이제 보려고 샀는데 놀랍게도 이병도는 통감의 기술이 더 근거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속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현도를 쳤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구려가 뭐 현도에 한나라의 현도에 속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제 의사표명을 하던데 후한서와 삼국사기의 이제 기록이 다른 관점에서 기술된 또 다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한쪽에서는 이제 속하기를 원했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침범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할 만한 근거 자료가 있을까요? 근거 자료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 당시의 대부분 기록들은 좌우지간 무조건 한나라 측이 자기들이 패배했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상대방이 이 속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니까 침범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잘 얘기를 해서 물건도 주고 달래가지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속하게 했다 이런 식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배를 당하고 나서 야 쟤,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얼마면 되니? 응? 이만큼이면 돼? 아니야 좀 더? 좀 더 줘? 이만큼 주면 돼? 이만큼 줄게. 돌아가 줘.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실상이. 그걸 갖다 뭐 다시 예속해 왔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해서 물러가니까 이제 그 협상 결과를 갖다가 쟤들한테 우리가 이거 조공을 바치기로 했다 그게 아니라 쟤들이 다시 내석해 왔다 네? 그렇게 말장난을 한다는 거죠. 아. 그게 그 그런 이야기의 속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딱 한 7년 뒤인가요? 태조왕 66년에 또다시 이제 왕이 예매과 더불어 한의 현도를 습격하여 화려성을 공격하였다 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왜 또 공격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준다고 한 걸 또 안 준 거야 이것들이. 네. 응? 네. 어 이것들이 그 조공을 안 바치네. 또 가서 치는 거야. 네. 야, 안 내놔? 그러니까 이 정황상 보더라도 그게 더 맞다는 네, 거죠. 가서 네. 이제는 어떻게 해? 더 내놔.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쓴맛을 보여주겠어. 땅은 내가 안 뺏을 테니까 어? 니들 저기 뭐야 응? 조공을 더 올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향. 네. 말씀 좀 하시죠, 박신님. 네, 네. 본호님은 뭐 할 말 없어요? 이제 뭐 오늘 다 한 것 같아, 다 한 거. 뭘 다 해요? 금 역사의 막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네, 다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뭐, 아니,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 본호님이 도무지 얘기를 입을 안 열어. 본호님, 고구려 싫어? 취향이 아니에요. 이제 못 하났어. 그리고 태조왕 때 그 아까 재밌는 이야기 바로 이제 아우에 관한 이야기죠. 아우의 이름이 이제 수성인데 그 수성이 그때 사냥도 하고 뭐 좌우로 더불어서 신하들 데리고 뭐 연애를 했는데 그때 뭐 간나부 소속의 뭐 우태 미유라든지 환나부 소속 우태 어지류 뭐 비류나 조이 양신 등이 이제 수성에게 말씀을 이제 올린 거죠. 모본왕이 사실 돌아가셨을 때는 태자가 불투하여 여러 관료들이 원래는 유리왕의 아들인 제사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제사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사양을 했다. 그것처럼 지금 태조왕이 연로한 후에 아들에게 양해하도록 하게 함이 옳다. 이런 말씀을 올리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왕이 이미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할 의사가 없다. 그대는 도모하라. 그래서 이제 뭐 반역을 하든 뭐 빨리 양의를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태조왕이 바로 87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연로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위에 있으니까 그 수성이 처음에는 만류를 하죠. 왕위 승습이라는 것은 적통이 하는 것이다. 그게 천하의 상도다. 이렇게 이제 멋지게 기술은 되어 있는데 그 내막은 결국에는 뭐 수성도 이제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 형이라는 사람이 늙었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니까 뭔가 이제 좀 위급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조이라는 겁니다. 조이가 바로 이제 검은 옷이라는 건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이것을 지적을 하세요. 이 조이라는 것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태조왕 때 처음으로 등장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고구려의 강성함은 바로 이 조이선인 제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이가 아무래도 6세 태조왕 때 처음 등장하다 보니까 아마 그 즈음에서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이제 추측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조이가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그 전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조이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검은 옷을 입고 수련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조이 선인에 대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셨어요. 이들은 머리를 깎고 검은 천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검은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뭐 칼춤도 추고 활도 쏘고 태견도 하고 가무를 연주하여 그 실력을 겨루어도 보고 사냥 시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달국대에 있었던 삼랑이라는 그런 보필 집단이 있었잖아요. 환인환웅 단군을 이제 보필하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간 인재 집단이 있었는데 그 맥인 거죠. 그 난가의 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 삼랑들도 사실 유계를 단련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뭐 말타기, 활쏘기, 뭐 검술, 무예 이런 이제 문무를 겸비한 그런 인재들이었는데 이 조이선인들이 배운 것들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떻게 이제 둥글어갔냐라는 것을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국가에서 녹을 줬대요. 녹을 줘서 처자를 먹여 살려주어서 가정의 대소사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다. 그만큼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했던 집단들이었고 이들은 학문이나 기예를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우고 그리고 산수를 탐험하거나 또 전쟁에 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태어났을 때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그런 이제 구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구분 없이 결국에는 귀천이 없다. 오로지 뭐 학문 그리고 기술로서 개인의 지위를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속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고 그것이 나라의 어떤 강성함, 국력과 연관이 되는 그런 제도였고 그 보필 집단이 굉장히 강력할 때 나라가 또 강성해졌고 통치자만이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보필하는 그 보필 집단이 얼마나 탄탄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태조왕이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뭐 중시조가 될 수도 있고 재건국, 재창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고구려의 시조는 고추모 주몽이고 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조왕 이전에 있었던 1대, 2대, 3대, 4대, 5대 왕이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인데요.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입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통해 가지고 뭐 6대 태조왕 고구려는 이 6대 태조왕 이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은 그 일제 관변학자인 쓰다 소키치의 그 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태조대왕 이전에 국왕의 세계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는 태조의 이름이죠. 궁 이전에 국왕의 세계는 전혀 알 수 없고 궁이 도의 가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불명하다.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대체로 고구려 본기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구려 본기를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고 있고 그 초기 기록인 태조대왕 이전의 국왕의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교과서나 또는 박물관 이런 곳에서 그대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태조대왕 이전을 부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국사교과서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고국천황 때 이야기인데요. 2세기 후반 고국천황 때는 중앙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빈민구제를 위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왕위의 부자상속 원칙을 확립하고 수도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부의 독자성이 약화되어 왕권은 강화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왕위의 부자상속 원칙을 확립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이제 사지선다는 잘 나와요. 부자상속을 언제 확립을 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나오는 그런 건데 과연 그러면은 이 고국천황 때 되어서야 부자상속 원칙을 확립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고국천황은 몇 대죠?
고국천왕은 구대죠. 네. 구세. 아니, 근데 구대. 근데 네. 부자상속이 이때 뭐 확립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학교에서. 예, 예. 근데 그 다음이 10대 산상왕인데 산상왕은 아들이 아닌데.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국천왕은 아들이 없었는데. 그러면 2대 유리왕은 동명성왕 고주몽 성제의 동생이었을까요? 그니까요. 나 이 의도를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입니다. 네. 아니 이, 부자 상속이 돼야 국가 체제가 정비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자 상속이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뭐 대기업의 장자 상속을 하는 대기업이 있죠. 네. 네 갑자기 대기업. 예. 네. 형제 상속은 안 하고 부자 상속. 돈 때문에. 아, 네. 아유 뭐. 뭐 단군 조선만 하더라도 꼭 자기 혈통 아니더라도 진짜 뛰어난 오가의 우두머리 그런 사람들은 뭐 인망과 덕망이 있으면은 또 단군의 지위를 물려주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부자 상 왕위의 부자 상속 체계가 확장된다고 해서 국가가 안정되고 뭐 그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어요, 사실.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때 확립한 게 그러면 그 다음 때 바로 깨진 거예요. 그렇죠. 산상왕이 고국천왕 아들이 아니거든요. 고국천왕의 아우고 고국천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 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네, 그 사실 오부도 이제 이거 이게 누구지? 오부가 아 누구예요? 그 저기 지금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 같은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오부제 오부. 고구려 오부제? 오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아 노태돈 아. 아 노태돈 이 사람이 주장인 오부 이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고구려 초기에 왕권이 강하지 않다는 그런 논리로서 오부제를 얘기를 해요 노태돈이. 그거를 또 악용하는군요. 그렇죠. 참 맹랑하죠.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럼 왕위 계승이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보죠. 삼국사기 고구려 국 본기를 보면요. 뭐 유리 2대 유리명왕은 주몽의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3대 대무신왕은 유리왕의 셋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4대 민중왕은 이제 대무신왕의 아우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요. 이제 5대 모본왕은 대무신왕의 맏아들이고 그리고 6대 태조왕은 유리왕의 여섯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의 아들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계속 아들님께 부자 상속이 돼요. 중간에 이제 그게 어려울 때는 형제 상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부자 상속이 주류였었고 중간에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뭐 형제 상속도 되고 했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지 부자 상속은 물론 기본적인 거나 하지만은 방금 박씨님 얘기한 대로 만약에 아들이 어리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형제 그 이 전 왕의 형제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왕을 앉혀가지고 국가가 더 잘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걸 도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난 이 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이게 또 벌어지는 거죠. 네. 이걸 뭐 강조하고 가르친다는 게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객관식으로 해서 맞추기 하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그 프레임 식민사학의 어떤 프레임인 삼국사의 초기 기록 불신론에 의해서 그 이전의 모든 걸 불신했을 때도 고국천왕이 부자 상속이 이때부터 했다는 것 그리 부정해도 말이 안 된다. 그럼 이게 거의 이제 거짓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뭐 누누이 뭐 얘기하고 있지만은 연구해야 될 걸 연구 안 하고 연구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 불필요한 것만 지들적이 뭐 글 쓰기 쉽고 면피하기 쉬운 그런 것들만 골라서 아 글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무슨, 참, 예. 중요하지도 않은 걸 왜 이렇게 아주 그냥 강조를 해놨네요. 사실 뭐 공개 재판을 해가지고, 공개 맞냐,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이게 민주적으로 해서 국사 교과서를 통과시켜야. 네. 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의 초기 역사, 주류 사학에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으로 얘기조차 꺼내지 않는 바로 그 고구려의 초기 역사를 바로 이 태조왕 때까지의 역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는데요. 사실은 뭐 이 시간이 고구려 700년, 뭐 그 북부역까지 합해서 900년의 역사 속에서 한 뭐 100년간의 역사만 지금 초기 역사를 한 2시간여에 걸쳐서 알아본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우리가 이거를 뭐 정밀하게 지금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좀 더 정밀하게 다루면은 주류사학의 치부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아주 빨가벗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오게 되겠죠. 뭐 6세 태조왕 전에는 뭐 왕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라길래 한번 저희가 집중조명 해봤습니다. 고주몽으로부터 지금 6대 태조왕까지 한번 이제 훑었는데요. 뭐 하려면 더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나온 것 중에 낭랑군 이야기 따로 하면서 집중 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우리 청취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양으로다가 아예 도배를 해서 주류 사학의 이 무지함을 홀라당 벗겨버리십시다. 네, 정 교수님 단독 녹음으로. 20시간 일하길래. 사실 뭐 고구려 700년사를 다 할 수는 없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핵심적인 부분 또 알아보고 광개토 태양비문 지난번에 알아봤고요. 그래서 좀 나머지 부분 이제 앞으로 알아보고 그다음에 뭐 뒤에 있는 뭐 수당 전쟁이라든지 연계 소문 이야기 이런 것도 한번 꼭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고구려사는 네, 순차적으로 한번 게 많아요. 맞아요. 네, 지금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죠. 네, 네 오늘도 장시간 녹음이었습니다. 아시려나 누가 알아주시려나. 네, 청취자분들은 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청취자분들 요즘 유튜브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폰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진짜. 구독자 띠링, 뭐, 댓글 띠링, 이래가지고, 새벽에도 막,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해요. 예, 네, 그런 게 이제 관심이니까, 관심과 성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응원 댓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일일이 다 댓글 못 달아드려도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의견, 그리고 건설적인 의견, 그리고 비판도 좋습니다. 의견 개진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항상 좋은 컨텐츠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더운 여름에 뭐 어디 가시진 않겠죠. 집에서 시원하게 팟캐스트도 들으시고요. 역사이다와 함께 시원한 여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시원하게 뚫리는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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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